현재 또다시 제기되고 있는 스티브 유씨 인권 침해 주장에 대한 위원회의 공식 입장은 무엇입니까? 지난 26일 국정감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미국 국적의 스티브 유씨에 대한 비자 발급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예, 다시 그 비자 발급을 허용치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자 다음 날인 27일 스티브 유씨는 자신에 대한 영구 입국 금지는 엄연한 인권 침해라고 주장했어요. No, please not die. No, no. 네, 그렇습니다. 이미 국가인권위원회는 2003년 7월 28일 국제법상 국가가 외국인의 입국을 허가할 일반적 의무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외국인의 입국 허용 여부는 국가가 자유재량으로 정할 사항이라는 입장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즉 스티브 유씨에 대한 입국 금지는 인권 침해가 아니라는 것이죠. 네. 위원장님, 위원회 결정 이후 17년이 지났습니다. 현재 또다시 제기되고 있는 스티브 유씨 인권 침해 주장에 대한 위원회의 공식 입장은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이 사건을 논의하고 심의하고 결정을 한 바는 아닙니다만 예전에는 절차적으로 지키지 않은 것 그리고 F4 비자를 신청을 했던 것 이제 이런 것들이 재량권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뀐 어떤 그 상황 그리고 기존의 위원회의 결정 내 이 모든 것을 고려해서 저희가 검토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입장이 바뀔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거는 제가 정하기는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논의를 해봐야 되는 시점이긴 한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수 유승준입니다. 지금 얼굴이 지금 상태가 지금 미안한데 제가 그 팔씨름을 지금 져가지고 지금 제 지금 상태 지금 미안한 상태입니다. 지금.